차량 손해 사정사에 합격한 전선영입니다. 오랜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어요. 나이도 들고 한 페이지 넘기면 기억이 안 나서. 그런데 마지막에 잘 돼서 되게 즐겁고 감사합니다. 우선 구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남자분들보다 구조를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. 근데 교수님께서 그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기본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반복적으로 생각도 안 나고 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작년에는 온오프라인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만 했어서 물론 좀 게을러질 수도 있지만 반복 학습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좀더 젊었을 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. 그리고 뭐 물론 나이 들어서 하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하지만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